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의 정석 1번 안에 수록되어 있는 A-31번 악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쭉 볼 건데요. 자, 31번, 그 다음에 또 32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레벨을 이제 통과하고 우리가 A레벨에서 배웠던 모든 리듬, 그 다음에 운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만든 악보입니다. 그래서 사실상 A레벨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 과제곡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31번과 32번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줄 연주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저음에서 나왔습니다. 저음인데 여기서는 저음을 깔끔하게 잘 내줘야 되고 붙점, 그 다음에 쉼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살려서 연주를 했는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줄 가볼게요. 여기서 교차돼요. 디라리라 디다디라 미레레 이렇게 됩니다. 여기 부분 손가락 엉키지 않고 정확하게 눌러주시고요. 텅깅 해야 될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두 번째 줄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. 세 번째 줄 가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도 레, 시, 레, 라, 도, 시, 레, 라, 도, 솔, 시, 파, 라, 솔, 미, 미. 여기 부분 손가락 엉키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어려운 부분 없고요. 여기서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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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, 시, 도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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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시, 라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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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시, 라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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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시, 라. 여기 부분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앞에서 다 이게 한번 봤던 그림들입니다. 앞에가 완벽하게 됐으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. 네 번째 줄 가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네 번째 줄 같은 경우는요, 손가락이 좀 빨리 많이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게 나오고 조금 급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. 엉키지 않게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. 박자 어려운 부분 없죠?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. 다음 다섯 번째 줄 가볼게요. 여기 같은 경우도 전혀 어려운 부분 없어요. 붙점입니다. 딴, 짜라지라지, 짜잔, 짜밤, 라, 따라디밤. 쉬고, 따가디가밤, 빠밤, 빠밤. 이런 리듬입니다. 전혀 어렵지 않아요. 그 다음 줄 가볼게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슬로우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. 손가락만 틀리지 않고 연주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. 마지막 줄입니다. 자, 여기에서는요. 딴따라지가 자지라라라란 빰빰 디라리라 빰빠밤 파 미파 솔시도입니다. 파 미파 솔시도예요. 미파 솔라도 뭐 미파 솔라시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? 악보 잘 보셔야 됩니다. 파 미파 솔시도 해서 픽살이 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연주해 주시는 포인트로 잡아서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앞에서 다 공부했던 리듬들이기 때문에 내가 막 되게 복잡하다라고 됐는데 음표가 앞에보다 약간 작을 뿐
다 똑같은 악보입니다.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셔서 A레벨 거의 마지막 부분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악보 필요하신 분들은 색소폰의 정석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쪽 연락 주시면 주문 가능하십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